1990년대 말 가정용 컴퓨터의 대중화와 더불어 인터넷 통신망의 보급은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는 e-러닝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넘어 온라인 강의를 통해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전이 이뤄낸 교육혁명. 이것이 바로 에듀테크의 출발점입니다. 배움을 통해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건 시대를 불문하고 동일하지만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 배움의 장소에선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학습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기술의 융합, 에듀테크가 제시할 우리의 미래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려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수업은 실과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5학년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번 시간은 보드게임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이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수업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오늘 보조 선생님이 보드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선생님이 오늘 VR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곧장 보드게임에 몰입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주어진 카드는 게임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코딩에 필요한 명령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학생들은 이 명령 카드를 연결해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 있죠. 명령 카드 선택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태블릿 화면 속에 나타난 캐릭터의 움직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딩의 원리를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죠. 이번엔 VR 기기가 등장했습니다. HMD를 머리에 착용한 아이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보드게임을 실행하는데요. 조금 전 보드판 위에서 명령 카드로 이동시킨 캐릭터들을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며 학생들은 자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캐릭터들과 함께 게임에 몰입합니다. 게임을 지휘하는 도구는 양손에 잡은 컨트롤러. 명령 카드를 컨트롤러를 통해 선택하면 그 명령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가상현실 속 살아있는 보드판 위에선 아주 생생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시공간을 초월한 경험을 할 수 있어 그동안 교육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몰입감이 높아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VR, AR의 재미 요소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에듀테크. 전자기기의 활용은 교실 내 수업 풍경을 바꾸고 있는데요. 우선 교과서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종이책이 아닌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학생들은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와 함께 사용해야 했던 문제집, 참고서 등의 데이터들이 디지털 교과서 안에 포함되어 있죠. 교과서의 변화는 학습 방법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스로 정보를 찾고 습득하는 경험의 확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일반 교과서보다 뭐 가끔씩 문제도 푸는 거 나오고 영상과 사진 자료 막 그런 것도 더 나오니까 이해하기 쉬워요.
소프트웨어 수업의 중심엔 코딩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코딩 작업은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죠.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컴퓨터 언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체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를 컴퓨팅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컴퓨팅적 사고력을 키우는 코딩 교육. 코딩의 원리를 조금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각종 하드웨어 장치가 동원되는 것이죠. 그중 로봇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구입니다. 움직이는 로봇은 명령어의 순서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설정한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프로그램 수정을 반복하고 친구들과 함께 문제점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인내와 협동을 알게 됩니다. 코딩은 일종의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랭귀지라고 부르죠. 쉽게 말하면 그 예전에 지금까지 영어가 제2 외국어로서 모든 사람이 배웠듯이 이제는 제3의 외국어로서 컴퓨터라고 하는 특별한 그 사람에 가까운 지능형 엔티티와 대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때 사용하는 언어는 자신의 평소의 학습자의 생각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를 할 때 영어라고 하는 랭귀지는 영국 영어를 쓰는 외국인과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영어가 갖고 있는 논리적 구성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논리적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 것에 비한다면 컴퓨터 같은 그 합리적인 그러면서 지능적인 대상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랭귀지를 평소에 생각할 때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생각을 효율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코딩은 보다 복합적이고 유연한 사고력을 지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돌파구를 찾아내는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거나 기존의 아이디어에 나만의 생각을 더하며 예전에 없던 새로움을 창출하는 사람. 21세기가 원하는 인재는 이처럼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지닌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코딩의 원리를 배우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교과목을 통합하는 융합 수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에듀테크는 이 모든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생각과 감각을 일깨우는 도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감각을 자극해 이해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교육적 도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통감각적 학습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공부를 한다 그러면 주로 눈을 써서 또는 가끔 귀로 듣는 그런 형태의 학습만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인간은 학습할 때 몸을 움직이면서 또는 몸으로 해야 되는 학습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렇게 신체적인 어떤 변화, 신체적인 자극, 또 감성적인 부분,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극이 될 수 있는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AR, VR, 또 소셜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이런 경우들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걸 넘어서 몸을 다 쓰는, 오감을 다 사용하는 통감각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체육 시간. 학생들이 운동장이 아닌 VR 스포츠실에 모였는데요. 이곳은 가상현실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특수 시설들을 갖춰놓았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굴리며 마치 들판을 질주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도 있죠.
운동기구를 선택할 때마다 자신의 NFC 카드를 대면 운동 기록이 누적돼 개인의 향상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링이나 양궁이 평소에는 못했는데 학교에 와서 하니까 계속 하고 싶어졌어요. 날씨가 덥고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VR 스포츠 교실에서 체육 활동을 하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는 양궁입니다. 게임을 하듯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와 대결을 펼칠 수도 있는데요. 신중히 활시위를 당기고 쏘면 점수가 나타납니다. 운동 종목을 배우며 운동에 대한 흥미까지 얻을 수 있는 시간이죠. 일단 모든 교육 과정의 내용을 VR로 다 만들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VR에 적합한 단원인 과학의 뭐 화산 단원이라든가 생물의 뭐 인체 해부를 개구리 해부를 한다거나 이런 특정 단원에만 지금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영역이 과학, 수학, 뭐 영어 이런 데서 더욱더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욱 발전되어서 더욱더 현실감 있는 이런 세계가 구현이 된다면 VR은 더욱더 큰 교육에서 더욱더 큰 영향력과 효과를 지닌 그런 분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육 분야의 불어온 에듀테크에 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실에선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고 아이들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코딩의 원리를 이해해 나가죠.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컴퓨팅적 사고력과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워내기 위해 공교육에서는 ICT를 이용한 다양한 교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밖에선 어떨까요? 평소 아이들의 학습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도 아이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가정학습을 할 경우 아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가정용 학습지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엔 코딩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스마트 교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활용은 이야기와 게임 요소와 함께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죠. 요즘 코딩이 중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접하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게임처럼 받아들이게 하니까 아이도 즐거워하고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학습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요. 맞아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동작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며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갑니다. 퍼즐이나 블록과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 손으로 명령어를 조립해보는데요. 한 번에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며 아이는 스스로 코딩의 원리를 이해합니다. 스마트 기기의 활용은 혼자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죠. 아이들에게 공부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에듀테크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인데 게임처럼 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오케이. 에듀테크의 해외 시장은 어떨까요? 컴퓨터와 교육이 접목되기 시작된 9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해온 에듀테크는 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세계 각국의 강의를 접할 수 있는 e-러닝은 이미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죠. 특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은 세계 에듀테크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약 76조 3천억 원, 유럽은 약 25조 2천억 원, 그리고 중국 시장은 약 29조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국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에듀테크 시장은 e-러닝 산업만 봤을 때 약 3조 원 규모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를 통해 실감형 에듀테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를 구현하는 학습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들이 연구하는 건 정보와 지식의 질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개인마다 학습 태도와 공부법이 다르기에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노하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육 콘텐츠의 핵심 기술은 9개의 기술 모델과 8개의 학습 모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을 이용하여 학습 성취도 추론 및 취약 개념, 문항 추천 등을 제공하는 추론 지능과 학습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언어 지능, 그리고 학습 태도를 감지해주는 시각 지능과 학습자의 감성을 파악하여 학습을 유도하는 감성 지능 등 4가지의 핵심 기술을 융합하여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수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건 숫자의 나열이 아닌 귀여운 캐릭터들과 아기자기한 영상들입니다. 저도 못 봤어요. 지금 그냥 넘기는 건. 수학이라는 과목에 친근함을 느끼고 문제 풀이를 단계별로 나아갈 때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장치가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요. 연구진이 개발하고 있는 건 수학과 인공지능의 접목입니다. 학습자가 문제에 접근하면 할수록 인공지능이 학습자를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수학은 과목의 특성상 인공지능을 접목하기에 효과적인 과목입니다. 첫째, 수학은 학습자별로 수준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입니다. 둘째, 수학은 개념 간의 연계성이 높은 과목입니다. 자연수의 사칙 연산을 못하는 아이는 분수와 소수, 더 나아가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수학은 하나가 빠지면 그것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학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빠짐없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때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해줍니다. 즉,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인공지능이 수학 학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마이쌤이 친절하게 알려줄게요. 공룡은 몇 년부터 살았어요? 교육 콘텐츠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보다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합니다. 음성 인식 기능은 질문에 대한 답을 빠르게 화면으로 보여주죠.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니 정말 부러운걸요? 자, 이제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봐요. 공룡은 언제 사라졌어? 학습자의 감성을 파악하는 기능은 마치 누군가와 소통하며 함께 공부를 하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탑재돼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스스로 학습에서의 능률을 높이는 기능일 겁니다. 사용자의 시선을 분석하는 아이 트래킹 기술 또한 인공지능과 함께 접목되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통해 눈동자의 초점 정보를 추적하며 사용자가 화면을 주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하는 사람의 집중도를 파악하는 기능으로 어떤 문항에서 집중도가 떨어지는지 분석해 학습자에게 알리거나
다음 출제될 문제를 변동시킬 수 있죠. 인공지능의 강점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학습 방식은 해결적인 교재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에 대한 개념을 다시 익히는 방식이었다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습 방식은 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학습자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며 학습자의 현재 지식 상태를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학습 콘텐츠의 개발에 있어 코딩 프로그램은 꾸준히 주력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코딩 교육의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코딩의 원리를 학습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명령어의 선택과 실행 결과 값을 학습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개발자들이 선택한 건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의 흥미 요소와 코딩의 원리를 접목한 것이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배우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코딩이라고 하면 생소한 단어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코딩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생소함이나 부담감을 덜어내고 또 쉽고 재미있게 놀이처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저희는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AR을 이용한 퍼즐, 모디 블록, 메이킹 영상 등의 에듀테크 기술의 접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재미의 요소를 찾으며 코딩 콘텐츠를 실행해보는 개발자들. 이야기책과 태블릿을 함께 사용하며 게임을 실행하는데요. 책 속에 코딩 마크를 인식한 카메라 렌즈를 통해 증강 현실 기술이 구현되며 숨어있는 코딩 퍼즐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코딩을 이루는 명령어와 순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와 증강현실, 그리고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코딩 학습의 조력자가 된 것입니다. 학습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확한 지식 전달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한 아이가 지식을 더 확장하고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심어주기 위해 코딩이라는 학습에 동화책을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공부에 흥미를 심어주며 학습 효과를 높이는 디지털 교육 기술. 우리는 지금 교육과 기술의 융합으로 빚어낸 에듀테크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듀테크는 앞선 ICT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며 다양한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또 어떤 기술이 접목되고 있을까요? 또 다른 교육 콘텐츠 개발 업체를 찾았습니다. 컴퓨터만 가득한 이곳에선 어떤 콘텐츠가 만들어지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한 개발자의 작업물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되살아난 공룡. 증강현실을 이용해 만들어낸 가상의 이미지인데요. 개발자들은 이러한 실감형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몰입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죠. 지금 저희는 실감형 콘텐츠 작업인 AR, VR 콘텐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와 콘텐츠 간의 서로 인터랙티브를 통해서 보다 더 사실에 가까운 콘텐츠 그리고 경험을 확장할 수 있고 더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평면적인
학습 효과보다는 더욱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로 대표되는 실감형 교육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에서 경험하기 힘든 것들을 체험하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3D 그래픽 작업이죠. 실감형 콘텐츠 제작의 기본이 되는 단계인데요. 아이들이 보는 콘텐츠인 만큼 색상, 모양 하나까지 신경 써 작업하는 개발자. 교과 정보를 담은 이미지 소스에 재미 요소와 교육적 요소를 적절히 융합시키면 하나의 콘텐츠가 완성됩니다. 증강현실, 즉 AR의 경우 현실을 기반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학습 대상에 다양한 정보가 담긴 실감형 콘텐츠에서 미션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현실감 있는 시각적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 전달에 도움을 주는데요. 텍스트 위주의 정보 전달해주는 한계를 넘어서게 된 것이죠. VR은 가상의 공간에 공용 시대를 구축해 학습자에게 생생한 체험을 제공하며 공룡과 지구과학에 대한 학습 정보를 전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몰입을 유도하며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건데요. 앞으로 실감형 콘텐츠는 AR과 VR의 결합으로 더욱 진화하며 학생들의 교육 효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사실 교육 그 개발 콘텐츠에서 모든 통틀어서 에듀테크라고 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테크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교보제이기 때문에 저는 에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에듀의 핵심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이 실감형 콘텐츠를 대할 때 보통 약간 기대, 흥미와 기대를 갖고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런 재미와 함께 또 교육적인 효과, 뭐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요소들이 가장 핵심이 베이스가 기획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개발을 할 때 항상 기획, 또 선생님들, 여러분들 의견을 같이 듣고 검수를 받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한창인 개발자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디바이스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중인 듯한데요. 그 디바이스의 정체는 바로 영어 로봇입니다. 로봇은 에듀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술이기도 한데요. 이 로봇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저희의 이 디바이스와 이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은 영어 아이들이 일단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자주 접하고 그리고 말문을 여는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셉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30분가량 공부를 하는 스터디 모드와 그리고 언제든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 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크고요. 정말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들, 필수적인 단어와 필수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을 배우는 컨셉이고요. 그것들을 배워서 매일매일 대화에 활용을 하는 그래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기술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닌 기술을 통한 학습 능률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수준을 고려한 맞춤 학습과 흥미 유발 요소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인공지능은 그 역할을 담당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가졌죠. Evan, we are going to have fun studying together. Let's start. 영어 로봇 학습은 매일 30분씩
회화에 필요한 영어 표현들을 익힌 후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에 따라 진도를 조정하며 학습 효율을 높여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자유대화 기록을 누적해 학습자가 관심을 보이는 분야를 분석하고 그 주제로 대화를 신청하도록 설계돼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술은 반복 학습과 자신감이 중요한 영어 교육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학생과 선생님들을 매칭시켜주는 서비스도 있긴 한데 그거의 한계는 정말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비용이 드는 것이고 친한 외국인이 있어서 자주 대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사람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근데 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연습을 하면서 계속 나아질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런데 연습을 너무 안 하거나 그리고 연습을 했는데 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AI가 어느 정도 사람을 대신하는 선생님으로서 좀 더 미래를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아이들의 학습 공간. 소규모의 학생들이 모여 학교 수업을 예습 복습하는 이곳 공부방에도 에듀테크로 인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헤드폰을 착용한 채 태블릿을 바라보는 아이들. 선생님의 지도 아래 문제를 풀고 질문하는 모습과 사뭇 다른 풍경인데요.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공부를 진행하는 이 학생들은 학년 또한 다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모두 개별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디지털 교육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맞춤형 지도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한 과목을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일일이 채점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실력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맞춤 학습을 효과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교과목이 100% 연계가 돼 있어서 예복습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컨텐츠가 재미있게 돼 있다 보니까 흥미는 유지되고 학습 결손은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학습자 맞춤형 수업이 가능한 건 스마트 교구 덕분입니다. 학생들은 학습기의 수업 진행에 따라 스스로 공부하는데요. 선생님의 설명 없이도 진도를 나가며 주어진 학습량을 소화해내는 학생. 공부의 이해를 돕는 동영상 자료와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교재는 철저한 예습 복습을 가능케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고스란히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는 인공지능 성적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선생님을 대신해 학생의 개별 진도, 오답률, 학습 시간 등을 분석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별 학습 계획을 세웁니다. 디지털 교육 기술이 선생님의 역할을 분담하며 학생 맞춤형 수업 설계를 도와주는 것이죠.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사실 간단한 연산은 잘 해도 조금만 줄글이 길어지면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국어 능력하고도 연관이 돼서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동시에 국어에서 받아쓰기를 조금 더 한다거나 단어를 조금 더 정리하고 가거나 다른 추가적인 학습을 더 하는 걸로 계획을
설정하고 보완을 하고 있어요. 학생 교육의 변화를 불러온 스마트 교육 기술. 수준별 학습에 최적화된 에듀테크는 학생의 공부 능률을 높임과 동시에 선생님의 원활한 학생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차세대 교육이 필요한 이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법으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형성해주는 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에듀테크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저는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교육 격차를 없앨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술이 교육에 덤벼듦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따라서 이제 보편적인 교육이 가능하죠. 다만 한 가지 고려할 것이 이런 새로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말하는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하거든요. 떠오르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에 접목되면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게 도덕 윤리성입니다. 이게 교육에서 도덕과 윤리를 망각하면은 다 무너져요. 기술은 단지 교육을 도와주는 것이 기술이지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이용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교육의 방점을 두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선생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아이들. 이들은 소프트웨어 교육 동아리 활동을 위해 모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동아리 일정을 공유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이번에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축제 때 전시할 로봇을 직접 제작하는 것입니다. 요거 미션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화이팅 합시다.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후 자연스레 로봇 제작을 진행하는 학생들. 소프트웨어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로봇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기술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교구를 사용하는 게 아닌 코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아두이노를 활용해 로봇을 만들며 코딩 기술을 익히는 건데요. 하나의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로봇 몸체를 만드는 것부터 움직임을 코딩하는 것까지. 학생들은 하나의 로봇을 구현하며 21세기형 융합 인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5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인데요. 소프트웨어 교육 동아리로 다양한 이제 메이킹이라든가 소프트웨어로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형태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시간에 정보 교과 시간에 이제 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없는데 소프트 아이스크림 동아리를 이용해서 수월성 교육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코딩 수업은 최근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성되며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의 경우 1년에 총 17시간 이상. 중학생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정보 과목을 3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정보 과목이 선택 교과로 지정돼 있으며 대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특기 전형을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코딩 교육이 필수인 시대로 접어든 것이죠. 일반적으로 코딩 교육하면은 이제 그 프로그래밍 교육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사교육에서도 거의 대부분 프로그래밍인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컴퓨팅 사고력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팅 사고력이 뭐냐면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고력인데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컴퓨터와 융합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뭐 인공지능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모든 산업 분야에서 컴퓨터를 다룰 줄을 모르면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에는 좀 암울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교육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정보 교육이 필수 교과로 이제 도입된 이유인데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령어를 만들어 움직임을 부여하는 코딩.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이 상상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데요. 모터를 활용한 금고를 제작 중인 학생. 그런데 학생의 표정이 점점 굳어갑니다. 전원장치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게 원래 전원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장치인데 이게 없어서 불이 안 들어와서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안 켜져서. 곧이어 차근히 오류를 찾아내고 명령어를 수정해 나가는 학생.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적 사고력을 키워나갑니다. 아까는 이거 LCD가 좀 문제가 있어서 자꾸 업로드 다시 하고 꼈다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바꿨어요, LCD. 하드웨어는 꽂기만 하면 되는데 프로그램 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럴 때가 됩니다. 실제 사고력, 그러니까 생각하게끔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코딩, 실제 프로그래밍 문법 교육을 하더라도 맨 처음에는 따라하기로 할 수밖에 없지만 따라하고 그다음에 수정하고 오류 찾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실제 창작해보는 형태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 생각을 해내서 그 문제를 직접 본인이 생각해서 해결하게끔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꼭 이 컴퓨팅 사고력뿐만 아니라 국어나 영어나 수학, 심지어는 과학 또는 아니면 예술 쪽까지도 융합이 가능한 그런 아이들로 성장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자신의 힘으로 로봇을 제작하며 창의적인 학습을 이어가는 활동. 텍스트로 배우는 코딩이 아닌 무엇인가를 직접 제작하며 체험하는 것은 코딩 학습에 흥미를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창작 활동은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심어주고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게 하죠. 교육과 기술이 만난 에듀테크는 학생들의 창의력의 날개를 달아 더욱 효과적인 공부를 가능케 하는데요. 학습에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 그 중심엔 학습 능률을 한층 끌어올릴 과학기술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따로 이제 뭔가 수업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쨌든 외우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굳이 외우는 과정이 없어도 뭔가가 그냥 제 머릿속에 들어오고 뭔가가 제 손에 있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훨씬 저는 이렇게 스스로 하는 환경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동아리가 내가 직접 만들고 대회를 나가서 그런 작품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을 때는 뿌듯함도 있고 대회를 나가서 좀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좀 아쉬움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에서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진짜 사고력 교육, 기획자로서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래밍 스킬, 문법도 잘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컴퓨팅 사고력으로 대변되는 이 사고력 교육까지 이 두 개의 양날개로 안정적으로 날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변화하는 시대. 교육 분야로 들어온 정보통신 기술은 더 많은 배움의 기회와 더 높은 학습 효과를 제공하는데, 교육과 과학기술이 균형을 이루며 존재할 때 더욱 빛나는 에듀테크. 그 빛은 늘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